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뭐 좋은 기사가 뜨기는 떴어요. 좋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보셔야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돈 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앞서서 오늘 뭐 6월 30일 장이 끝났기 때문에 상반기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지수만 놓고 보면은 좀 횡보의 흐름 자체가 좀 나왔다. 그리고 오히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던 상반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는 2020년과 같은 유동성 장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포트에 이것저것 종목을 다 채우는 것보다도 좋은 종목들 뭐 5개, 6개 이 정도의 비중을 실어 놓고 나머지 현금 비중으로 단타 그리고 테마주를 돌리면서 그렇게 뭐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왜냐? 여기에 비중을 크게 채울 거니까 돌리면서 수익이 나면은 이쪽 포트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 나가고 크게 먹고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정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 종목군들도 있고 그리고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고 근데 반대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제가 다나와를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결국에는 4%대 상승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중을 실어서 안정적으로 먹고 나오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종목들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비중을 채워서 많이 먹고 나온다. 이게 지금 시장 하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으로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종목들 보시게 되시면은 뭐 삼성전기 그 다음에 펜오션 DB하이텍 포스코 이런 종목으로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안정적으로 포트를 끌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중을 채워서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이렇게 비중을 채워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또 보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수익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뭐 3% 4% 그리고 뭐 보시면은 뭐 8%대 수익까지 나오고 있는데 LG전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우리가 4% 먹고 끝낼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 이게 뭐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이상한 잡주 테마주 이런 것들에 흔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좋은 종목으로 깔끔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개월에 33만원 2개월에 44만원 아까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다른 거 이상한 잡주 같은 거 한번 깨져 봐야 아 절대 아깝지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수익 나는 종목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자 메인으로 우리가 좀 수익이 나는 종목들 보면은 뭐 다 알잖아요. 그만큼 한 종목을 먹더라도 깔끔하게 괜찮은 종목으로 수익을 낸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를 한다라고 해도 깔끔하게 먹자 이거예요. 우아하게 먹자. 왜냐? 한 끼를 먹더라도 우리가 우아하게 먹어야지 여러분들 뭐 한 끼 먹는데 뭐 이것저것 뭐 주워 먹고 막 뭐 하고 거지처럼 막 주워 먹고 뭐 탈라요. 여러분들 탈라요. 그렇게 드시면은 탈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으로 깔끔하게 수익 먹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밑에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되실 것 같고
오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기사가 떴어요. 뭐 셀트리온 레키로나 유럽 유망 코로나 치료제 선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뭐안 뜨는 것보다도 뜨는 게 낫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아직은 조금은 아쉬워요.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뭐가 선정됐고 이게 선정이 됐고 이런 것보다도 당연히 좋은 거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레키로나 관련해서 계약 공시 이거 뜨는 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 계약 공시가 떠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만족할 만한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보면은 뭐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최근에 뭐 수남해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바이러스 뭐 관련해서 동물 효능 시험 결과를 뭐 확보를 해서 세계 각국의 규제 기관에 제출하고 뭐 이렇게 레키로나 허가를 위해서 작업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언제쯤 딱 되고 무엇이 몇월 며칠을 되고 이거는 뭐 제가 가늠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직히 1분기 때 아쉬웠던 부분 분명히 있어요. 1분기 때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웠던 부분은 있는데 이거는 뭐 트룩시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한 부분이고 2분기 때도 그나마 트룩시마 점유율이 올라오고 레키로나 관련해서 계약 공시 하나가 좀 2분기 때 같이 합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거기서 기대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레키로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러분들 걱정을 하거나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레키로나는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셀트리온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다. 만약에 이게 계약 공시가 나오고 크게 잘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인데 이게 아니더라도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자체들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분기 말부터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말 3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매출적인 부분 영업이익에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레키로나가 꼭 아니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당연히 뭐 이게 뭐몇월 며칠 날뭐 올라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간 자체는 걸릴 수는 있지만,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여기 위쪽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빠진다고 해서 현금을 부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계속해서 한 종목을 부어놓고 하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현금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말고 다른 쪽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를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 아니다 하면은 뭐 포스코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위닉스도 제가 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제약바이오 같은 섹터에 있는 것들은 리스크적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뭐다 제약바이오 두 종목을 갖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가면은 두 종목에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떨어질 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항상 뭐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할때 우리가 망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잘될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망할 거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을 한다. 그만큼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라면은 굳이 지금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몰빵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때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일단 많은데, 일단 오늘 시장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평가 실적이 나오는 중소형주들 이런 게좀 정책이나 인맥이랑 엮어서 어떻게든 좀 해먹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번 대선 정책의 좀 키포인트는 결국에는 자, 부동산, 뭐 주택 공급이죠. 그리고 저출산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동산 주택 공급 이쪽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과거에 부동산 정책 자체를 무조건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집값은 지금 더 오르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이거는 우선적으로 1순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면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오늘 덕산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으로 좀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 그다음에 뭐 시공테크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뭐 여기서 두방 이렇게 쏘아 올려놓고 좀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데 안 밀리죠? 이슈가 나오면은 좀한번더 해먹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사무개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두방 올려놓고 같은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뭐 지금 당장에 가도 할 말은 없는 자리예요. 근데 좀더 안정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동아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저희 방 같은 경우에도 동아기업 이렇게 보시면은, 자, 수익적인 부분이 났어요. 수익적인 부분이 뭐 동아기업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났는데, 일단 이거는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적인 부분도 당연히 연결이 돼 있는데,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게 동아기업이 연결이 돼 있냐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2차 전지 관련, 전에 관련주이면서도, 자, 아이고. 자, 2차 전지 관련주이면서도 광화마루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국내 1위고 목재 기반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좀 정책이랑도 엮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그리고 정책, 부동산 이쪽이랑 같이 엮이는 부분, 오히려 좀 안정적이고 두 가지 모멘텀,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시라고, 좀 오히려 묵직하게 끌고 가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도 두 가지 모멘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인데, 퍼 자체도 작년에 고평가 받았던 거 그래도 작년 대비했을 때 퍼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묵직하게 끌고 가기에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하시던지 간에 어떤 이슈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으로 좀 연결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서 제가 설명을 정말 잘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출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봐야 되는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세븐, 이거 딱두 개만 보셔도 돼가지고 이거를 뭐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고, 오히려 지금 이낙연 쪽이 굉장히 좀 움직임 자체가 오늘 나오기는 했어요. 이낙연 좀 관련주들이 좀안 움직였기 때문에, 아, 이거 대선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낙연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안 갔던 부분인데, 대선 경선 예비 후보 자체를 등록을 했다고 하고, 이재명이 분명히 뭐 지지율이 높기는 한데, 이낙연 같은 경우에도 전통의 친노 라인이니까 민주당이 또 뭉칠 때는 잘 뭉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고, 전통적으로 이낙연 인맥주를 보면은 뭐 남선 알미늄, 남아토건, 남아산업, 이 남아 시리즈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책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일 해저 터널이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T, 서브마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 자체가 이제 좋게 포장을 하면은 스몰캡들의 순환매인데,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은 좀 잡주들의 향연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VIP방에서도 딱 말씀을 드렸어요. 하반기 때는 무조건 종목 비중 실어서 크게 먹고, 추가로 단타 몇 종목 돌리면서 수익 나면은 여기다가 비중 실차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로 정말로 좋은 종목을, 솔직히 여러분들 뭐 인증 보여드리는 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아, 이름 들어도 알 만한 그런 종목, 안정적인 종목으로 편안하게 수익을 낸다. 한 끼를 먹어도 우리는 우아하게 먹는다. 뭐 어디 뭐 잡주 같은 거막 주워 먹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자산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619-9991 이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